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 공소록도가 사슴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수백 마리로 불어나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생활 불편까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소록도를 다녀왔습니다. 햇볕이 드는 양지 바른 곳에서 작은 사슴 한 무리가 풀을 뜯어먹습니다. 또 다른 사슴 무리는 야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더니 이내 사라집니다. 소록도 마을 뒤편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 사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다가가도 전혀 놀라질 않습니다. 한센인 550명이 모여 살고 있는 공소록도에 사슴이 들어온 건 지난 1992년. 한 독지가가 한센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풀어놓았던 사슴 5마리가 300여 마리로 불어나면서 섬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텃밭을 마구 파헤치는 것은 물론 나무 껍질을 갈가 숲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진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뭐 조금 채소라도 심어먹으려고 그래도 심어먹지를 못해. 사슴 개체수가 늘고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유해 동물이 아니어서 사살할 수 없는 데다가 포획 비용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사슴은 유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포에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없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감한 상태입니다. 희망의 상징으로 소록도에 방사됐던 사슴이 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